아, 건대 살죠? 네. 되게 좋잖아요. 좋아요. 거기 가긴 가요? 가죠. 뭐 하러? 야구 보려고 한번 그쪽 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 콘서트 좀 하지 않나요? 태권도 말고? 몰라요. 하면 네가 알겠죠. 그래서 좀 가본 적 있어요, 몇 번. 제가 거기서 하는 콘서트 갔던 게 싸이가 군대 두 번째 가기 마지막 딱 전날 했던 싸이 마지막 콘서트 그거 하고 이문세 콘서트 그 두 번 갔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싸이랑 이문세 콘서트를 최고의 그거로 쳐요. 저는 진짜 재밌어요, 둘 다. 싸이, 이문세? 싸이랑 이문세가 콘서트로는 최고가 아닌가. 맞아, 그 싸이가 저희 대학교 축제 때도 왔었거든요. 14곡 부르러 왔어요. 다들 그러실걸요? 자기 대학교에 한번 왔었다는데 다른 여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진짜 한 5곡? 자기만 할 것만 이렇게 탁탁탁 하고 가거든요, 여자애들은. 노래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렇긴 하는데 네. 진짜 막 14곡, 15곡 부르고 막 물 뿌리고 완전 광란의 도가니 그렇게 하고 갔어요. 메들리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메들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느낌이네요. 하여튼 재상이 형은 나한테 잘해요. 예. 네. 어? 술 먹으면서 10곡은 들어봤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오세요. 알았죠? 지금 한 몇 명? 눈 좋아요? 몇 명 정도 봐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 천 분? 천, 그러면 천 두 명 오는 거예요. 천 두 명 딱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저희 엠로그 보시는 분들은 진짜 골수 팬들이에요. 오빠 팬이겠죠? 아니요. 엠로그 팬이라고요. 골수 팬들, 척수 팬들. 꼭 와주세요. 네. 근데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먼 네. 데서 오셨는데 네. 이제 티켓을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안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어서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유 있게 도착을 해서 오히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지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바깥에도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 아! 그거 말하는 거죠 그 엄청 큰 모니터에다가 그 딱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좌식 시스템 양반 아빠 다리하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뭔가 문화적인 그런 코드를 맞추기 위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은 양식, 바깥쪽은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양식은 좀 불편하다. 아닌가? 아무튼 네. 바깥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쪽이 더우면 바깥쪽에서 봐도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 앉아서 보고 이런 게 더 재밌을 수 밖에 치킨 먹을 수 있나요? 복도 쪽에서? 안 되나요? 아니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지 않아요. 제 아, 생각에는 공원이랑 음식물이 많이 금지일 것 같아요. 아 공원이구나. 공원에서 치킨 못 먹어요? 아 근데 거기는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 안 돼요? 잔스포츠에다가 예? 잔스포츠가 여기까지 열리거든요. 잔스포츠에다가 치킨을 딱 사와가지고 치맥을 딱 사와서 잔스포츠 가방 안에 넣어놓고 먹는 거야. 넣어놓고 이렇게 들어서 모른 척 할게요. 이렇게 해서 먹고 음료수도 그 안에다 해서 빨대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네. 아 이런 식수통에다 소주도 먹어. 아 기르지. 소주는 좀 그래요. 맥주 너무 싱거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미용실에서 머리랑 메이크업 해주면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영상팀이 또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 아, 꿀 같은 컨텐츠가 많이 쏟아질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선수분들이 네. 아주 헌칠하고 아 키들이 다 커. 옛날에 스타게이머들은 안 그랬거든? 스타게이머들은 키가 다 작았는데 아 근데 유명한 선수들 생각해보면 다 반반에 저기 누구야? 이윤열은 커요. 네. 흑화영은 괴수처럼 크고 네. 또 그러네. 그 저기 뭐야 박정석 이묘한 감독님도 그렇고 이묘한 그분도 그렇고 그러네. 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스타 선수들이 훨씬 더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게임 회사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지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 것인가 키가 작아서 게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키가 크고 멀쩡한 사람들이
완전 상류층에 많아요. 그 말은 곧 뭐겠어요? 잘 먹어야 잘 큰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뭐 NLB 결승전 소개는 이 정도로 사실 네. 그 PPL이었어요. 40분짜리 PPL이었고요. 이게 홍보죠? PPL이 뭐의 약자죠? 홍보하신 거예요, 지금? 네. 대놓고 홍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자스럽게 하시네요. 50분짜리 방송인데 40분을 홍보를 하는 거죠. 대박. 네. 이렇게 홍보하시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저는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대부분 방송에서 대부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네. 40분 동안 NLB를 홍보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이 정도나? 네. 그럼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아, 캐리 해야지. 네, 저희가 로밍 온 겁니다. PPL이 뭐의 약자예요? PPL이 뭐예요? PPL. 피피엘이 뭐의 약자입니까? 삼행시라도 해봐요. 피. 피가 나는구나. 자, 어플을 보기 전에 저희가 연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광고가 있어요. 간접 광고 말고 직접 광고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패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여성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성 여러분들 여성용품인데 저희 화면 좀 밑에 나오면 틀어드릴게요. 여성용품인데 그 군인들이 그 포복 훈련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날개 달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거 광고예요. 자 일단 그냥 틀게요. 그거 광고예요. 아우 멋있어요. 아우 좋아. 둘이 같이 들어가요, 물에. 뭐야, 이게? 나 이 광고예요. 세면 죽는 거다. 아, 나 기가 막히죠? 아이디어가. 어우. 예, 네, 됐어요. 폐기가 지려요. 아, 이거를. 네.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요. 저희가 약간 이런 뭔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뭐냐면 또 페이스북 어플을 이용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패드로 하면 뭐든지 다 되는 뭔가 창조적인 방송입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뭐 엑소 뮤직비디오라도 좀 갖고 와요, 틀어도 되면. 엑소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 큰일 났다.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지금 소리 안 들려요? 그분들 몰려오는 소리? 오늘 나이스 게임 TV 신규 회원 가입자 많겠네. 한 만 명 되겠네. 또 자기 또 일이 찍나요? 아이 그럼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신규 유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래 골수 선비님들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좀 네, 많이 실드를 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또 한 판 해야죠. 아 해야죠. 한 판 해야죠. 이거 제가 테스트 하는데 제가 하는데 완전 할 줄 알게 되니까 꿀잼. 칠 줄도 모르면서 무슨 자꾸 할 줄 안다고. 꿀잼, 꿀잼. 보시면 팀 한번 봐봐요. 팀. 제가 타자. 일단 제가 양준혁 55점짜리 실버. 네. 양준혁 선수 있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다 30점대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투수가 기가 막혀요. 아 우리 투수 너무 느려. 민첩성이 너무. 봐봐요. 골드 조응철. 우와 나는 여기. 없어. 다 브론즈야. 선발로 교체하고. 좋지. 네 오늘의 선발. 그 다음에 53점인데 실버인데 53점이에요. 김상진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네. 오늘은 우규민 선수를 선발하겠어. 우규민이요? 우규민. 우규민이요? 네. 그리고 제가 특이한 선수를 찾았어요. 홍삼삼. 홍삼삼은 선수예요. 아닌지. 홍상삼. 발음해봐요. 홍삼삼. 아 홍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홍상삼이라고요. 홍상삼. 이거 안 돼요? 빨리 세 번. 홍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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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봐요. 백우로얄 뉴로얄. 대구로얄 뉴로얄. 빠르게 세 번 해봐요. 대구로얄 뉴로얄. 대구로얄 뉴로얄. 대구로얄 뉴로얄. 이건 쉽지. 홍상상이 어렵지. 아니야.
네. 대구 로얄 뒤로얄. 선발. 네. 33. 빨리. 주키치. 아니, 지금 팀 안 해놨어요? 아, 우규민으로 할까요? 주키치로 할까요? 저번에 몇 점인데요? 네. 주키치는 38점이고. 아! 우규민은 43점. 아, 누구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제가 바를 수 있으니까요. 어? 뭐가? 아, 저격. 자, 올해 선발. 여러분이 이거 팀 관리하시고 밖으로 나갈 때 적용 버튼 안 누르고 나가면서 적용하시겠습니까? 해서 예하면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버튼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투수 다 팔아가지고 트레이드 하려고요. 보고. 제가 아까 두 번 했는데 손을 승낙해 드릴게요. 잠깐만. 손 잡아도 돼요? 네 광대로 내 주먹 때려도 돼요? 안 돼요. 네. 소중하니까요, 광대는. 자, 이렇게 홍삼 사는 선수 한 빼고 트레이드 하시네. 네, 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선동열 팔아버렸어. 선동열 왜 팔아? 92년식이니까. 아. 네, 트레이드. 세핑을 좋아하시네요. 자, 이거 골라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해줘요. 자, 골라야 돼요. 가운데. 제가 아까 보라색 골랐는데 다 실버였는데 저만 브론즈 골랐고. 파란색. 파란색은 다 브론즈였는데 브론즈. 파란색? 파란색. 제발. 어? 불어! 불어잖아! 불어잖아! 불어! 불어잖아!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아, 미안해요. 방출 누르면 돼요. 좋아, 빨리 합시다. 네. 한판 하죠? 할말이 하면요. 쳐야죠. 3이닝짜리로 해가지고 방 만들기 할게요. 비공개. 연장 없음. 난 트레이드 하지 않겠어. 아. 잠실? 이대로 간다. 아, 내야, 지금. 내야하고 왜, 내야가 뭐고 외야가 뭐예요? 그 1, 2, 3루 있죠? 네. 거기 금 쳐놨죠? 그거 안쪽이 내야, 바깥쪽이 외야. 구원 뭐예요? 네? 아니에요. 구원이요? 구원해주는 거야. 아, 저를 게임에 초대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저를 친구 추가하세요. 저는 나이스 게이지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탈론장인 김일분이에요. 멀티모드. 휴가철이니까 부산으로 가죠. 사직구장에. 저 초대해주세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저 친추는 했어요? 했어요. 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탈론장인 김일분. 친구 삭제가 이거 있죠? 확인. Come on! 갑시다. 왜 다시? 확인. 아, 정말. 나 진짜 확인 눌렀어요. 봐봐요, 확인. 자, 다시 할게요. 제가 방을 만들까요? 네, 선생님 만드세요.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네. 요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친구 추가 보내주신 분들은 친구를 지금 다 받겠습니다. 없네요. 아씨,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친구 신청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안 해주시나요? 친구 추가. LG구장 어디예요? 잠실이죠? LG 잠실. 나이스 게이 친구. 나이스 게이즈. 오프라인으로 뜨는데? 나이스 게이즈. 영어로 했어요? 아, 그거 말고 한글로 하라고요. 그거는 핸드폰 거잖아요. 아, 안 들어와 있어요. 멀티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초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따가 광대. 네. 여기서 친구 추가 눌러서. 네. 한글로 나이스 게이지라고 치셔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명치 때려서 숨 못 쉬게 하고 싶다. 아. 나쁜 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잖아요. 봐봐. 어디야? 그냥 주세요. 친구 추가 서버가 틀린가? 나이스 게이즈. 나이스 완료. 게이즈. 검색. 추가.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네. 방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저희가 초대를 받는 동안 저희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타자는 양준혁 선수가 1번이고요. 34번. 아, 4번. 3번이 제일 높고. 오재원이랑 손시현이랑 좀 바꿔야겠어. 대결 신청했는데 안 돼요. 그거 나가봐요. 41번에서 이렇게 40점대로 초반에 딱 해서 점수를 딱 뽑고, 아, 의지가 있으니까 양의지 씨를 좀 올려. 이렇게 해서. 유격은 뭐예요? 유격이요? 그 있잖아요. 유격 훈련하는 거. 아. 네. 그 유격 훈련을 받은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초대받아요. 초대 안 오는데요? 초대 왔으면 받았죠. 어디 있어도 초대합니다. 이렇게 뜨는데. 한 번 더 초대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 약간 뭐라 그러지? 어플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준범이 형철님은 좀 나중에. 대결 신청. 나이스 게이지가 만든 거 있네. 준범이 형철님 그 차단하기 전에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친구, 나이스 게이지. 대결 신청. 네. 저도 한 번, 예? 너 이준범이 형철님 아니죠? 네, 저희. 맛없다 초님도 아니고. 이상하네, 왜 안 되지? 내가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대결 신청. 아, 불가능한 메뉴를 이용 중이래요. 홈으로 가봐요. 응, 홈으로 왔어요. 집?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대결 신청. 확인. 아, 초대 거절하였네. 이상하네. 확인. 네. 아, 초대 거절했어요. 그러면 제가 방을 만들어놨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와요. 아유,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비공개. 자유 채널로 바꿔야 된대요, 오빠. 아, 그렇죠. 지금 자유 채널로 바꿔야 돼요. 글로브, 야! 글로브 1회. 글로브 1회. 글로브 4번으로 오세요. 4번에 자유 401번. 잠시. 자유. 이게 워낙 잘 나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멀티모드. 어디? 4번에. 예? 여기. 4번에. 자유 1번. 어떻게 살아요? 이거 힘들어가지고. 네. 됐어요. 4번에 자유 1번. 자, 둘 딱 있네. 방 만들기. 확인하고 제가 초대할게요. 가만 있어요. 네. 아, 좋아. Come on. Come on. 됐다. 우규민. 아유, 브론즈. 아유, 발라주지. Come on. 가는 거야. 어, 탈원전 김일문이 최경철, 1회 김혁이, 1회 선주인. 아, 이겼어. 네. 저번에 제가 졌죠. 1루수가 누구? 자, 파이팅! 던지 3. 어, 뭐야? 볼. 어? 던져. 하란게. 빨리 오란게. 나란게. 아씨, 스트라이크. 맞아! 아, 이거 안 차도 되는 거였는데. 자! 안 차도 되는 거였는데. 아, 나 마구! 진짜. 아, 너무 어렵게 던져요. 그죠? 제가 던지는 게 지금 마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에휴! 아! 어떡하지? 야! 좋아! 어! 아웃! 아, 잘해. 아, 그러면. 아씨. 아사! 나의 마구를 받아라. 아, 와. 캐롯! 아. 아, 뭐야.
좀 안 보이죠? 봐주면 안 돼요? 돼요. 봐줄게요. 이야! 야, 잡지 봤다. 마! 잡지 마! 잡지 마! 컴온! 아, 봐줬는데. 아, 이거 왜 이래? 자. 에오! 찬호파! 아, 찬호 파르크! 아. 컴온! 아, 역시 박찬호. 야. 한 번 더 박찬호. 지금 오빠 하는 게 박찬호예요? 네, 박찬호예요. 와! 공 6개로 보이지? 아, 제발 공 6개로 보이지? 네! 아, 이거 나오시지. 아, 잘한다. 캐는 거야. 아, 기가 막혀. 양준혁은 동그라미가 큰 거 봐. 동그라미 큰 거 보죠. 아, 네, 이래. 고르다가. 고 골랐네. 고 골랐네. 아, 아, 아. 안 된대. 어, 뭐야. 아! 안 돼. 뭐하냐! 아! 양준혁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데. 아, 하지만 다음 선수도 브론즈이지만 빠생! 안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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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인이네? 발주인 주 있네.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요? 야! 아, 여자친구랑 같이 와! 아, 씨. 야구 보러 간 적 있어요? 아, 나 부산에서 아웃! 아웃이라고? 왜? 아, 대신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쳐요, 이렇게? 아니, 그건 안, 그건 저긴데. 어? 어? 아유. 아, 지금 스트라이크. 장인이에요. 야구 장인. 야장. 대리 안 돼.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칠 수 있다고요? 파울을 이겨야지. 아, 근데 파울을 올리면 아. 공이 작아지니까. 아, 아, 대리 안 돼. 어, 예.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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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임! 뭐! 켜만? 야, 너도 대리 불러. 대리! 상빈 오빠! 부장님! 부장님! 부! 아우, 공이 여섯 개. 예! 온다, 온다. 근데 너 왜 공을 가운데로 안 던져? 빠생! 아, 이거는. 이것도 정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는지? 끝났다.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야, 체력이 이렇게 없으면 안 돼. 바꿔줘야 돼. 아, 그래요? 체력이 어디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네. 바꿔야 돼요. 홍삼 사는 사람으로. 아, 근데 아, 너무 안 좋은데. 네. 지금 저희가 몇 씨 뭐야? 제가 지금 2회 방어인가요? 2회 초, 2회 초네요. 빨리 마무리. 네, 바보예요, 바보. 야! 아, 나 진짜. 어? 어, 안 쳤어. 안 쳤어. 아, 눌렀는데 안 쳐진 걸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오. 퍼펙트. 아, 와, 어떻게 저렇게 아래로 내리지? 아우. 아우. 이... 아우. 이거 칠 거야, 신가? 안 돼. 빨리, 아우. 아, 진짜. 땅볼. 일로 아우. 자, 마지막 타자입니다. 아, 마지막 타자 아니고요. 두 번째 타자. 원아웃. 아,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자, 뜬공, 뜬공.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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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내지, 가라, 가라. 잡아냅니다. 이루로 성공. 양학, 노노. 두 번째 타자. 자, 투수 던집니다. 끄! 던졌습니다. 아, 파울. 주자는 1루 그대로. 아, 뭐 선수 교체를 해요. 아, 바꿔주는 거야. 홍삼을 사나요? 홍삼 사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녹색 영역이 아, 굉장히 작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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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작아지네요. 좋아, 좋아. 자, 과연 이 극단적인 스트라이크 영역에 넣을 수 있을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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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선수, 홍삼삼 선수는 왜 프로리그에 있는 걸까요? 아, 네, 주말 리그로, 주말 그, 저기, 뭐야, 조기 야구 리그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아, 잡았어. 아우! 안 돼! 잡았어요! 아! 3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아웃! 자 지금 투아웃에 주자는 2루까지 2루 2루 홈런 치면 되는 거 아니야? 2루는 태진아 아들이죠. 자 투수 던졌습니다. 아 잡지 마! 아 자 파울볼에 외야수 잡았죠. 홈런 못 쳐. 자 3아웃 체인지 나이스 게이즈 공격권. 자 파워 배팅을 위해서 빠생! 자 콧대뻔 다구입니다. 아씨 외야수 잡아서 2루로 홍구 던져! 두 번째 타자 역시 파워샷 위에서 동그라미 줄이고 있고요. 이거 그건 어떻게 가운데 안 던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여져 조이스틱이 나와요. 어, 조이스틱이 나와. 역시 튜토리얼을 하면서 얼마나 글씨를 잘 읽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일분 선수. 아이고! 아 좋아요! 아 이번에 멀리 했는데 자 잡을 수 있어. 아 홈런! 아 1점짜리 단독 홈런! 3점짜리에요? 아까 2점으로 아 원래 카운트를 안 봤구나. 4점 3점짜리 홈런 4대0 이번에 기가 막히네요. 뭔가 칠 거야! 우와! 이거를 잡아서 1루로 송구 아웃이죠. 아 하지만 와. 양준혁이에요. 야! 아웃! 먼저 나 잠깐요. 에? 야, 이거 무조건 넘긴다, 이거. 넘길 거야, 이거. 자. 예고 홈런이. 두 대기 합니다. 얻었습니다. 아, 파울. 아, 파울이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어, 뭐야? 어? 외야수 잡아서 2루로 송구합니다. 세이프, 여유있게. 안 되는데. 양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리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의 라인업의 차이가 아닌가 감독의 역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 선수들을 자. 관리하고 이런 선수들의 감독의 역량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루 타였죠? 안 해. 주자는 2루까지 진출하고 2루 자 이제 다시 원래 감독이 이제 안전한 아 이렇게 그냥 막 아 예 막 뛰어요 그냥 아 2루 타 아, 또 주자 들어오죠. 6대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자, 다음 못 잡을 거야. 빠생! 자, 또 나갔습니다. 아, 이건 장외 홈런이에요! 2점짜리 장외 홈런! 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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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0! 8대 떡이라는 소리죠. 야 이걸 어떻게 보면 동네 아마추어 대 프로가 하는 그런 경기 같은 퀄리티네요. 아니에요. 아, 아 이렇게요. 저 이제 방법 알았는데 아, 도대체 연습을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네요. 자 아 요건 보내줬는데 볼인 줄 알고 역시 좋아. 감독이 공을 잘 골라요. 자 한 번 더 아 요거 아 요거 좋아 아 요거 아 요거 좋아 자 투아웃 마지막 타자입니다. 원이 작기 때문에 배팅력은 늘리지 않고요. 야호 아이씨 뭐야 이거 양의 의지죠. 방금 뭐예요? 파울? 파울이죠. 아 빠생! 아우 잘 쳤네. 아 직구 좋아 직구 좋아.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아씨. Come on. 어? 아 좋아. 어. 아 크게 명치 때려서 숨 쉬게 하고 싶다. 자 8대0. 8대0의 3회초 여기서 무실점으로 방어하고 8점까지만 안 나면 파 3회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빠백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집니다. 아, 스트라이크. 너무 빨라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던지시오. 자, 큐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큐브. 자, 홍삼을 살 수 있을지. 큐브. 아, 네, 못 사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홍삼 사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해요. 24점짜리 굉장히 저렴한 선수죠. 이거 나왔다고. 아 그럼요 1루로 송구합니다. 여유있게 아웃이죠.
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브볼을 즐겨서 사용하는 거로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커브볼로 한번 커브볼.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다 노출하고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 아 잡아야죠. 잡아야죠. 뭐야? 잡아야죠. 이거 이거는 이거 왜 아웃이에요? 아까는 파울이었는데 왜 이거 아웃이에요? 아우. 네. 파울도 잡으면 아웃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아우, 싱커볼. 전략 다 노출하고 던져요. 던졌습니다. 아니야! 자, 해서 이 여유 있게 또 아, 일로 송구해서 아웃. 사실 이렇게 여러 번 던져가지고 삼진을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울볼을 내게 해서 한번 던진 게 어떻게 보면 투수의 체력 소모에 체력 안배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아 팔대 떠 아 근데 저 다른 분이랑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발렸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 잘못된 거겠죠? 네. 6대 2 정도는 됐는데 컴퓨터랑 해놓고는 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멀티로 했어요. 멀티로 저희는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네. 2부에는 저희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초대 손님 네. 초대 가수를 모셔서 한번 또 전국 노래자랑 듣고 2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